이런 일련의 흐름이나 과정 속에서 이게 돈이 지급되기 시작하는 겁니다. 그래서 이건 부모를 보고 부모 때문에 이제 돈이 나간 거다.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. 총장님 동의하십니까? 혐의는 뭐 당연히 아유 그러면 예. 뭐 당초 뭐 생각한 대로 뭐 어느 정도 예상은 했었습니다. 뭐 무죄가 날 거라는 생각을 했고 정치자금법도 저는 무죄가 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조금 유감스럽습니다. 아드님의 50억 퇴직금 수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재판장께서도 그 적정한 건 아니지 않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한테 책임을 물어야 될 게 아니고 그 회사에서 그 회사 경영하는 분들의 관점에서 이게 옳다 그러다 하는 판단이 내려져야 되는 거 아니냐. 저하고는 뭐 전혀 무관한 사항입니다. 저로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. 제가 아니고 당사자가 그 회사 우리 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. 제가 이제 부산대가 문제를 하고 문제라고 지적하는 거는 이제 그 이런 겁니다. 장학금에서 지금 특혜가 이제 갔습니다. 이 6억 처리되니까 아버지가 이제 조국 피의자가 직접 나서서 부산에 내려와서 직접 그 제막식 참석해서 노환중 그 당시 병원장하고 이런저런 뭐 저녁 식사까지 있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부터 특혜 장학금 이제 지급되기 시작합니다. 이건 부모를 보고 부모 때문에 이제 돈이 나간 거다.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. 그래 고마워. 저도 많이 당했습니다. 아, 당한 것 같아요. 저도 많이 당했습니다. 이 법정에서도 저도 조마조마하게 재판 받은 사람입니다. 이제 좀 살려주십시오. 자, 잘 부탁드립니다. 예, 고생했습니다. 예, 예, 예. 예, 이제 그만하시죠. 이제 그만하시죠. 이건 부모를 보고 부모 때문에 이제 돈이 나간 거다.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. 총장님 동의하십니까? 예,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돌발 영상 잘 보셨나요? 다양한 시사 콘텐츠를 더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왼쪽을 눌러 YTN 돌아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.